네, 안녕하십니까. 2023년 7월 19일 주간 DH 녹화 시작해 보겠습니다. 오늘도 와, 텐션을 모아, 모아, 모아! 시작을 오후 해보죠. 4시 좋습니다. 일단 화면 공유는 제 걸로 할까요? 네. 제 걸로 일단 화면 공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오늘 뉴스는 이 정도가 있는데요. 사실 이 위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한 뉴스예요.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뉴스인데, 시급성을 생각해가지고, 요거 오픈 채팅방하고, 이제 이번 여름에 이루어지는 교육부터 하고, 나머지 얘기는 좀 천천히 해보도록 할까요? 네. 오픈 채팅방부터 말씀을 해주시죠. 네,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신 김병주 선생님, 한마디 해주실래요? 네네, 김바로 선생님이 한번 개설해 보자고 하셔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그 슬랙 채널이 있긴 한데 이게 좀 활성화도 쉽지 않고 오픈 채팅방이 좋을 것 같아서요. 이름은 그냥 디지털 인문학이고 성함 소속 형식으로 돼 있고 지금 아직 한 100명까지는 아니고 한 80명 정도 계시네요. 네, 그래서 제 올해 초에 카이스트 그다음에 고대 서울대 같이 했던 그 겨울학교 오픈 채팅방이 있었어요. 한 70명 정도 계신데 거기에 이제 올렸고 저도 이제 될수 있으면 이 채널을 요거 하나로 일어나려고 합니다.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그냥 눈팅만 하셔도 되니까 그냥 정 익명으로 하고 싶으시면 뭐 라이언 소속 뭐 회사 뭐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. 근데 뭐 그런 분들이 몇분 있더라고요. 될수 있으면 근데 이제 이름으로 하시고 그리고 또 팁은 오픈 채팅방 프로필을 따로 만들면 1대1 대화가 가능합니다.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, 저도 사실 오픈 채팅방 잘 몰랐는데, 이 대학생들한테는 이걸로 요즘에 팀플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멀티 프로필이나 뭐, 그 오픈 채팅방 프로필을 따로 만들면, 오픈 채팅방에서 1대1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한번 만드셔서 같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계속 꾸준히 있으면 올릴 거고, KADH에 글을 올릴 때마다 올리진 않았겠지만,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, 여기다 올릴 거고, 뭐, KADH에 올릴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, 그냥 간단한 것도 올리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윈태 선생님 들어오세요. 왜안 들어오세요? 그러고 보니까 윈태 안 들어왔어. 안 들어왔어. 그래서 나 충격받아가지고 진짜 왜안 너무한다. 들어와? 네, 잊고 있었습니다. 정말, 참여하겠습니다. 컨셉이. 와, 진짜. 안 들어오셨어. 아직 안 들어오셨어. 네네. 꼭 저나 김병준 선생님만 올리실 필요가 없고요, 정보를. 그냥, 이거 맞아요. 공유하고 싶다라고 하는 정보들은 그냥 쭉 올려주시면 돼요. 오히려 저희야 감사하죠. 여기에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뭐 KADH 블로그에도 올릴 거고요. 뭐그 외에 다른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다양하게 홍보를 최대한 해드릴 거니까 그냥 편안하게 올리시면 돼요. 아니면 내가 재밌는 뉴스 봤는데 그 뉴스 공유해야지? 뭐 이러면서 간단하게 공유할 수 있는 편안한 자리가 좀 됐으면은 저는 좋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